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 이거. 안녕하십니까 혁명동지들. 내래 오늘 방송에서를 맡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군의 김갑철 상이요. 오늘은 고저 공화국 항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드리겠소. 이거이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 구시하시어 추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산에다 광구댕이를 파내어 만든 56년대의 새로운 항공기지요. 청년돌격대와 공병부대의 피땀 어린 80일 전투로 만든 이 항공기지래 추격기가 안전하게 경납고로 이동하도록 되돌이길도 있습니다. 기지 내부를 공개하가시오. 군관과 하전사들이 복무관 정신이 빠지지 않게 놀부님 나무들을 심어 건임거리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병실입니다. 첨단시설이 준비된 병실은 군관과 하전사들로 하여금 지상낙원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용맹스런 공화국 항공무력의 결정체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군 제55비행연대 소속 미그29 추격기가 주기되어 있습니다. 비카면 내래 지금부터 추격기를 타고 이착륙을 해 실전성을 입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동무들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시오. 무전일 없소. 네 상위 동지, 무전일 없습니다. 추격기 일 없소. 네 상위 동지, 추격기 일 없습니다. 출격하셔도 좋습니다.
보수 동무들 비카면 외래 추격기를 몰고 당차게 이륙을 해보갔소. 여기는 불새 하나, 여기는 불새 하나, 관제탑 8초로 이동하가시오. 여기는 관제탑 불새 하나,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는 정신으로 당차게 이륙하시오. 이 기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재놈들의 빵카버스터로도 깨지지 않는 철옹성이라 불리우는 요새요. 이런 기지가 공화국 전반에 깔려있는다면은 내래 언제라도 역적 배당을 죽탕 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말이오. 최대 출력으로 이륙하여 공화국 비행사들의 비행기교 실력을 보여주갔소. 에미나유. 여기는 관제탑 불새 하나, 고저 최고 칼로리 동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역동적인 몸짓이었소. 남조선 동무들에게 소개하갔소. 이거이 공화국 비행사의 충절과 기계를 나타내는 꺼지지 않는 엔진 정신이오. 앞서 보여드린 것은 일종의 기교 비행이었고 이제 제대로 이륙하는 것을 보여주가시오. 여기는 관제탑 불새 하나, 이번에는 제발 이렇게 비행해주시오. 땅감나 새끼 내래 한번 실수했다고 꼴을 주는구만 이래. 아이고 아바이 우마이. 여기는 관제탑 불새 하나, 돌미륵도 양천대사의 개나발을 부는구만 기래. 내래 좋은 생각이 떠올라시오. 고저 추격기의 대가리가 쳐들리지 않게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 바닥을 쭉 기어가다가 갱도 출구에서 떠오르는 것이오. 에미나이. 여기는 관제탑 불새 하나, 동무는 당성이 부족하고만 기래. 지금 추격기를 몇 대나 해먹었는지 알간? 사실 앞선 기교비행들은 남조선 동무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인간 평화와 화합의 장마당 같은 것이었소. 이제부터 본 실력을 보여주가시오. 이런 갱도기지에서 이륙을 하기 위해서 추력 뭉치를 끝까지 밀면 추격기로 개나발을 부는 상황이 올 것이오. 그러니 추력 뭉치를 군사력으로 밀어넣고 조심스럽게 이륙 후 수평비행을 실시하면 돼요. 상륙도 나같은 우수한 비행사한테는 이렇게. 아무튼 이착륙을 일없이 수행했으니 갱도 공군기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오. 이에 우리 공화국 비행사들은 당이 원한다면 언제든 이륙하여 반까리 싸움을. 땅간나 새끼, 누가 부른 음악을 틀라 그랬나? 나다 십새끼야. 조선 눈 한다면 한다.
아는